게이 여자하고 섹스 돼요. 내 남편이 남자랑 그런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차라리 여자랑 바람피는 게 좋나. 여자 만난 거보다 더 충격이지 그게. 씹고 뜯고 약도 주고 때로는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욕도 해주는 방송 복수의 첫 오늘의 사연 가겠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저희 남편은 의사입니다. 우와. 게다가 다정다감해서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었죠. 러브러브. 전 만난 지 반년 만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비용, 혼수, 전세비용까지 전부 부담했지만 그건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요. 남편의 빛나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의사인데.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났어? 제가 화장실에서 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괜찮잖아 그런 거. 아유 그런 거 괜찮아요. 아니면 남의 여자도 아니고. 전 남편이 변태 같았고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이 대뜸 여자들은 소변 볼 때 화장지 몇 칸 써?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궁금해? 라고 하니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제 얼굴도 잘 안 보고 부부 관계도 피하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건데 이거. 어느 날 드레스룸을 청소하는데 제가 못 보던 여자 옷 구두가 있는 겁니다. 어? 설마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여자 거를 집에 가져오는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났네. 일단 날 위한 깜짝 선물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 가방, 구두 누구 거냐고 혹시 내 선물이야?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나도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내 거야. 그래 그런 줄 알았어. 딱 그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 많은가 봐 이제는. 성 전환 수술을 하고 싶었지만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저랑 결혼을 한 거지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 기만하고 결혼한 이 남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이 남자한테 어떻게 복수하죠? 이건 사기 결혼이네 진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완전 이용한 거예요. 왜냐면 사회 앞에서 나는 결혼한 멋진 의사, 남자야. 난 남자야. 위장 결혼. 멋있게 보이려고 이 여자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 사기 결혼이라는 말이 성립은 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기 결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사기당했다고 많이 하잖아.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혼인 취소. 혼인은 완전히 없었던 걸로 취소시키는 거야. 이혼이 아니라? 이혼이 아니라 난 속은 거잖아. 안 했던 걸로. 없었던 걸로. 네,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이 남자 죽이고 싶진 않아. 그냥 살려두자. 근데 나는 불쌍해. 그래서 그냥 야, 해. 뭐 이거 자르고 뭐 나누고 해가지고 수술 다 해. 대신에 너는 나랑 헤어지고 나를 많이 주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남자분이 왔는데 어? 너 남자 아닌데 이런 경우? 당연히 그러죠. 아니 잠자리까지 눈에 보여줘요. 희한하네. 니 스타킹 신제 딱 이래요. 그리고 마누라 말고 이 옆에 있는 남자놈 누구? 딱 이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그냥 영빨로 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위장결혼이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바람핀 거지? 핀 거지. 왜냐면 잠자리 있잖아. 잠자리. 여자 만난 거보다 더 충격이지 그게. 아비가일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핀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여자랑 바람피는 게 더 나아. 왜냐면 여자에도 여성의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여자인 나를 이렇게 뒤로 하고 같은 남자랑 있다는 게 그거는 자기가 어쩔 수가 없다. 의지로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수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거는 이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숨긴 거지. 이걸 숨기고 결혼했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쏘으면 안 되는 게 게이, 바이라 그러죠? 양성애자. 양성, 네. 여자하고 섹스 돼요. 되는 분들 많아요. 처음에 한 똥 몇 번 치다가
이제 결혼하고 잠자리 안 가지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방송인자가 몇 명 있다니까. 근데 다, 양쪽 다 돼. 양쪽 다 돼. 부인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지. 내 남편이 남자랑 그런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면 집에 와서 자기나 하니까. 부인이 뭐 고소를 하면 자기는 재판에 100% 깨지는 거야. 그걸 알고 어? 나 성전환 수술 안 해 그럼. 그러고 그냥 살아. 그게 더 부인한테는 그지 같은 거, 적 같은 거 아닌가고.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사실 내가 뭐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산 거 아니다. 우기면 어떡할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를 녹음해야 돼. 이거 당신이 산 거 아니냐. 당신이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소송 전에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 인정하는 거를 카톡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증거하셔야 돼. 조무사. 살해자가 여성분이잖아요. 이건 과감하게 돈 많이 받고 빨리 증거 많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끝내는 게 낫고 무당으로서 얘기해 준다면은 고추 못 쓰게 만들어야죠. 비방첩부지 뭐. 못 쓰게 만들면 남자는 좋아해. 아니, 고추 쓸 마음이 없어. 앞뒤로 다 꼬매. 나는 이런 애는 불쌍해. 그냥 보내줘. 나도 원래 생각은 형님과 딱 동일해.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보내주는 게 나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여자의 문제가 뭐냐면 그 투자된 돈이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자분이 남장을 하는 거야. 남장을 하면 남편이 이제 자기를 좋아해 준다 이거야? 여장을 하고 남편은? 그래 가면서까지 살고 싶겠냐 이 새끼야. 제가 봤을 때 이 남자랑 결혼할 때 비용 모두 다 무조건 돌려받고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 거 어때요? 월급 거짓말값. 거짓말값 대신 비밀로 해줄게. 안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살해자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헤어지면서 가슴 아파하지도 말고 미련도 갖지 마. 잊어야 돼 그러고. 미련도 갖지 말고 빨리 잊어. 그냥 빨리 보내고 챙기고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오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 방법 뭡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이 있다면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사연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